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아, 노인 전동차 그 브레이크 있잖아요. 브레이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부품 보면 여기 전자 브레이크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아까 전에는 긴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짧 옆으로 긴 거죠. 얘가 긴 거고 브레이크가 이렇게 레버가 수동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얘를 잡아서 이렇게 틀면 수동으로 동작이 됩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단되면 얘가 바로 꽉 하고 처음 물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다 동작 안 되게 사이드 브레이크 역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역할을 하기도 하고 으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영상을 뜯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계음이 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커버가 있고 이게 번호가 있는 것 같아요. 24VN, 6N, 486N, 43N. N은 뭐지? 그걸 왜 이렇게 봤을까? 또 합니다. 노인 전동차 브레이크고요. 노인 전동차 브레이크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러도 하나 볼게요. 자, 이번에 이쪽에서 이런 거 커티스 컨트롤러 이런 거 많이 쓰는 얘들은 이런 컨트롤러들은 대부분 OEM으로 정해져 있어요. OEM이나 그래서 약간 요 사이즈 어느 정도 사이즈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사이즈가 또 중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정하는 부분 이네 능이 중요한 거거든. M1, M2 배터리 마이너스 배터리. 얘들은 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동작되는 거니까 플러스 여기다 받고 플러스 여기다 받고 마이너스 여기다. 아, 제가 색깔을 잘못 보겠네요. 여기가 플러스죠. 플러스 여기다 받고 마이너스를 그다음에 M2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박음되고 여기 모다 한쪽 박음되고 모다 플러스 마이너스 박음되고 어차피 이건 역상으로 뒤집어지니까 불륜도 돼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핀이 요 핀이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제 브레이크 있잖아요. 브레이크 아까 얘기한 브레이크 라인들이 커넥터가 와서 여기 걸고 그럼 얘가 손을 놓으면 얘가 좀 꺼져진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위에 이렇게 보면 레버가 두 군데 있잖아요. 전진 후진 당기면 가고 이쪽으로 당기면 전진 이쪽으로 당기면 후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핀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24볼트에 500 V 500W라고 적어놔야지. 몇 암페어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싱글 또는 스윙 타입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커버가 이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열을 좀 방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이런 거 라이트 잡선 발이 속도 조절 전후 그다음에 전자 브레이크 그다음 키온 이렇게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여기는 대부분 맞추기 때문에 좀 따라 맞추기가 조금 버겁기도 합니다만 그런 거를 보고 이제 그래서 밴드나 이렇게 맞춰 공용으로 써서 해야 되겠죠. 커티스 꽤 이제 전동 팔레트 지게차나 전동 지게차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대부분 맥락은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정리를 좀 하든가 전후 대기에서 얘가 컨트롤러가 이제 자체 동작되고 전자 브레이크가 있냐 그러면 될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이 집에서 한꺼번에 트랜스 액슨 모드와 전자 브레이크와 속도 조절 레버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때 110A 컨트롤러 합니다. 자 이제 라디오였습니다.